번 다구 이유 이 컨셉트 개념은 인종 인류의 개념은 무엇에 근거한다? 관찰 가능한 블랭크한 차이에 근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것들은 리절트 프롬 다음에는 원인이니까 어디 어디에서 비롯됩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거야? inherited 유전된 생물학적 특징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원과 결과니까 유전된 생물학적 특징 바로 피로감이 되죠. 그것은 이시라리티는 건 뭐야? 인종의 개념이 되겠죠. 디바이드 사람들을 뭐로 분류해? 그룹으로 분류하는데요. 무엇에 근거하는 그룹으로 분류합니까? 피부 색깔, 조상의 기원에 기반한 집단으로 분류합니다.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어? 피부 색깔, 조상의 기원. 이러한 것들이 관찰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리는 몇 번 했어요? 다 신체적인 특징인 거죠. 그쵸? 신체적인 차이의 근거를 하는 거니까 2번이고, A번을 써야지 내가 할 말이 있는데 A번을 안 써서. A번은 개인적 차이죠. A번은 너무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차이도 포함될 수 있고 많은 게 포함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답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단어 안 해도 되고 10번. 잘해. 그치? 10번은 C. 증가된 소비. 좀 더 에너지 댄스. 에너지 지략적이고 양분은 푸어. 형편없는 음식의 증가된 소비. 무엇과 위드 결합된 높은 수치의 설탕과 포화 지방을 가진 그런 증가된 음식의 소비. 그리고 combined with 가로 열고 닫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야? 감소된 신체적 활동과 결합돼. 운동 안 한다는 거네요. 그렇지? 즉 정크푸드 설탕을 많이 먹고 운동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 이끄냐? 리드가 있으니까 처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뭐가 생기냐죠? 결과죠. 어떠한 비율? 무슨 비율? 100 이하라는 비율을 낳는 거죠. 1980년 이래로 3배 혹은 그 이상으로 증가했던 블랭크한 비율을 낳는 거예요. 뭐 원인과 결과 인간은 키핑이잖아, 그렇지? 키핑은 뭐를 유발해? 피를 유발하죠. 더 많은 에너지 지략적인 그리고 높은 슈가 포화지방산 그러면서 감소돼 전부 다 피로 오면 되죠. 전부 다 피로 오면 돼요. 답은 10번이죠. 이 오비서티는 의학적으로 비만인 거예요. 그래서 뚱뚱한 마른 자 켜봐. 보여? 네. 쓰세요. 보여? 써봐. 뚱뚱한이에요? 뚱뚱한. 처비. 처비.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처음을 뒀어. 처음 이쁠 거 아니야. 사랑스럽고. 그치? 마누라보다. 그러니까 마누라는 뭐 해? 밭에 나가서 문사지게 하고 일 시키고, 처음은 집에 앉혀서 맛있는 거 많이 먹이고. 그치?
그럼 척이 어떻게 되겠어? 살찌 됐죠? 척이, 턱이, 그다음에 스타우트. 이 스타우트는 강호동 생각하면 돼요. 강호동 신체가 건강하면서 살집이 있는 거야. 턱이는 애기 통통한 겁니다. 애기가 통통한 거예요. 스터키. 스터키는 어떨 때 쓰지? 얘는 참 키가 작고요. 뚱뚱해. 땅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스터키고요. 다음에 포틀리. 포틀리. 그리고 벅슴. 벅슴이죠. 슴이 큰 거예요. 그리고 팻이 있는데, 이 팻은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어제 예를 들어서 상윤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대. 그래서 같이 만나서 상윤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만난 거야. 야, 이 여자친구 이쁜가 한번 보자 그랬어. 딱 봤더니 야, 내 여자친구 어떠냐 그러니까 상윤이가 뭐라 그래? She's so fat 이럽니다. 그러니까 통통한, 뚱뚱한은 괜찮은데 기룩기룩 쪘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그 남자가, 친구가 뭐라고 그랬어? Shout that 하면서 총을 빵 쏩니다. 됐죠? Shout that 이러잖아. 총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pet은 회화할 때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돼. 총 맞죠? 아니, pet은 기룩기룩이야. 기룩기룩. 패시라고 하면 안 돼. 총 맞아 죽어. 누구한테? 인도에. 좀 해도돼 인도에. 내가 상상하는 그거야? 내가 상상하는 그거야? 흑인들보다 더해? 그래. 기룩기룩이라는 욕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키 작아? 키 크고 그러면은 딴 거 써줘. 딴 거 써주고. 많잖아, 벅슴 써주고. 자, 말을 봅시다, 말을. 밤에 말을. 아, 힘들어. 말을. 자, 말을. 써. Purpose. 스파인들리는 뼈만 남은 거고요. 허버드는 못 먹어서 야인 겁니다. 써줘야지. 말은 패턴은 키고요. 아무튼 지금 요거 하면서 나온 단어들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상윤님 잘 정리를 해야 돼. 됐나? 11번 별다하세요. 11번 답을 한번 볼까? 상윤이 몇 번이니? 못 풀었어? 얘는 왜 찍어 빨리 누구 못 풀었냐? 빨리 찍어. 일단은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into와의 콜로케이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어려웠을 거야, 그지? 나데이 법비는 비를 강조하는 거거든? 그치? 그런데 어빌러티가 있는 거예요. 비가 강조되는 말에. 자, 보자. 저널리스트, 언론가들에 대한 나의 불평은 어게인스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앞이 부정적인 단어가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싸움, 투쟁 이런 것들. 그러면 반대한다라는 뜻이야. 여기에 반대하는 이거. 그런데 여기가 부정적인 내용이 against 앞에 없으면 그냥 to의 의미입니다. 무엇 무엇에 대해서. 얘는 불평이니까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널리스트들에 대해서 정말로 반대해요. 이런 얘기란 얘기야. 정말 못 봐주겠어요. 언론가들에 대한 나의 불평은 대이하죠. 그치? 대이하가 대이하를 잘 봐. 대이하가 아니라 법 이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대이하가 아니라. 그럼 대이하를 봐. 그들이 나쁘게 행동해서가 아니에요. 임무의 과정 중에, 즉 저널리스트 기자가 임무를 수행하는데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임무를 잘 수행을 했든 잘 수행을 안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왜? 나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무 수행 중에 어떻게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가 임무 수행 중에 똥을 싸건 욕을 하건 돈을 쳐봤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 더 중요한 건 뭐야? 자, 법 이하죠. 지금 임무 수행하는 거는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 내가 불평하는 것은 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법 이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정답 무슨 내용이어야 돼? 마이너스의 내용이어야겠죠. 그러니까 불평하겠지. 그치? 그러니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자, 다음에, inability 하면은, 뭐 하지 못하는 무능력,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야. 뭐뭐 하지 못하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지. 뭐뭐 하지 못하다. 자, 블랭크 하지 못하는 거죠. 왜? 이초. 이때 이츠가 가리키는 것은 그들의 임무겠죠. 임무가 끝났을 때, 기자의 임무가 끝났을 때 인간으로 블랙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인간으로. 여기서 한 인간이 뭐야? 한 인간. 여기서 한 인간은 기자나 언론인이 아닌 거죠. 한 인간으로 블랭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인간은 누구야? 임무가 끝나면 내가 선생이잖아. 그치? 선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무서운 선생님이고. 그치? 그래서 선생님, 엄마 오시면은 촌지 좀 받고. 그치? 엄마가 잘 자라면, 촌지가 이거뿐이 안 돼. 돈 뜯어도 되겠지. 내가 기사라면, 기자라면, 보니까 이거 뭐 학교에서 생활도 엉망이고, 기사 좀 써야겠네. 저 새끼 인생을 좀 망쳐줘야겠네. 그럼 뭐예요? 이러지 마세요. 돈 좀 주겠지. 돈 받겠지. 그치? 그러니까 나쁘게 행동한, 그게 불평인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퇴근했어.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돈 좀 줘 이런다는 얘기야. 기자 인생을 하겠죠. 그런 게 불평이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일단은 불평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마이너스의 내용이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어.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겠죠. 플러스의 의미가 들어가면서 인프라 합칠 수 있는 게 뭐가 돼? 일단 비번은 아니네. 그치? 모양은 망가뜨리고 그러는 거니까. 자, 그럼 인투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자 임무가,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까? 기자의 임무가 끝났을 때 플러스한 건 뭘까? 그치? 플러스한 거. 퇴근했으면 기자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기자 짓을 하면 안 되겠지.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으로 되돌아가야겠죠. 근데 되돌아가지 못하니까 그게 화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ecoil into입니다. recoil into. 뭐뭐로 되돌아가다 라는 뜻이에요. recoil into. 뭐뭐로 되돌아가다. 리코일이 다시 감는 거잖아요. 그치? 되감다, 되돌아가다, 이런 뜻입니까? 조금 어려웠던 문제고요. 그래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해석을 해야겠지? 어려웠어. 트랜스피겨, 변형시키랍니다. 이러면 됐죠. 그럼 얘는 패턴이 뭐가 돼? C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임무가 끝났을 때 좋은 건 뭐냐, 기자가. 평상시로 되돌아가는 게 좋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끝나고도 기자 행세를 하니까 그게 싫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도 행동을 나쁘게 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되돌아가지 못하고. 자, 12번. 요거는 뭐 했니? 참, 요건 뭐, 그대로죠? 여기 하이픈 있잖아. 하이픈. 즉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처벌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니까 사면이 되겠죠. 자,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은, 얘는 반대죠. 얘는 찬성이고요. 그래서